팔봉쌤 TV의 팔봉입니다. 오늘 또 조용한 마을 고택을 찍으러 나왔습니다. 아주 풍수가 아름답습니다. 벼사님수의 절경을 깔고 있는 옥산서원 골짜기를 왔습니다. 안강읍 옥산서원 골짜기입니다. 배수하는 물줄기가 도랑이 아주 아름답게 되어 있네요. 돌덩어리를 개울 위에 싹 가지런히 올려놓은 모습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른 봄에 고요한 마을의 정취를 느끼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미 봄을 준비하는 가지치기를 해놓으셨네요. 이제 봄을 경작을 하시려고 나무를 뽑고 아마 다른 거를 경작할 것 같습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하고요. 너무 좋습니다. 오늘 또 명당이지만 오래된 집을 찾아 이렇게 나서고 있습니다. 집은 상당히 오래된 그런 가옥 같은데요. 현재 사람은 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얘는 옛날에 왔다 개도 큰걸 키웠는가 봅니다. 몇백 년 됐는 것 같은데 자연은 너무나 좋고요. 옛날에 그 살림살이들은 그대로 있습니다. 오래된 백시계 옛날 생각이 납니다. 백시계가 오래됐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 그 새끼 꽂은 집도 그대로 있고요. 이야, 농약 치던 그런 기구, 저기 보면 대들보가 이렇게 내려앉아 있습니다. 대들보가. 이야, 대들보 보니까 최소한 100년은 넘어 보이는데요. 이야, 이 문도 보니까 참 오래된 문입니다. 옛날에는 여기도 가족들이 오손도손 살았겠지요. 옆에 보니까 여기는 아마 창고 겸 어떤 게 썼는 것 같습니다. 안에를 보니까 소마국간 같기도 하고요. 많이 늘어져서 형체가 조금 알아볼 수가 없는데 창고나 마국간으로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옛날에 쓰던 지게입니다. 지금은 주인은 없지만 지게는 덜렁. 옛날에 쓰던 이 지게로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가족을 먹여 살리고 했겠죠? 우와. 옆에는 보니까 아직 나무들이, 오래된 나무들이, 매실나무도 있고, 엄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뒤에 산의 절경은 아주 좋습니다. 편안하고 높지가 않고요. 편안한 그런 언덕에 있는 그런 집입니다. 옛날에 하면 여기다 불을 떼고 자식들 오면 고기 구워 먹고 이랬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촌에서는 만들라고 하면은 적어도 외롭는데 옛날에 쓰던 이렇게 니약가도 그대로 있고요. 니아까가 바람이 다 빠져가 주인이 안쓴 지가 오래됐는 것 같습니다. 이 마당에는 두릅이 아직까지 싱싱하게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목도채라 그럽니다. 목도채라 해서 여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잎이 올라오고요. 두릅은 면역력의 최고입니다. 최고고. 또 나무 목자, 머리 둣자, 목도채라 그러는데 이것은 껍질을 사용합니다. 이 뿌리를 캐면은 껍질이 나옵니다. 이름 보면은 2월 달까지는 뿌리를 캐는 것이 좋습니다. 이 두릅 뿌리를 캐서 우리가 총목피라 그래서 껍질을 사용합니다. 그 껍질을 달여서 먹으면 애들 면역력이 아주 좋습니다. 힘이 떨어지고
예, 기억력이 가물가물하고 면역이 떨어지면 잡병이 많이 오지 않습니까? 면역에는 이 가까운 두릅이 최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특히 두릅 뿌리를 캐셔가지고 껍질을 벗겨서 한 3일 정도 바람 잘 부는데 물로 잘 씻어서 흐르는 물에 씻어서 말려서 꾸준히 다려 드시면 아주 편안하고 무맛이지만 예, 성질은 평온합니다. 그래서 독성이 없고 누구나 같이 마셔도 아주 예? 전혀 문제가 없는 그런 두릅이에요. 이 두릅밭이네요 보니까 주인은 없지만 두릅밭은 선거련이 아주 무성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전체가 다 두릅입니다. 조금 보시면 이제 여기다 꽃이 열립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목도채라 그래요. 여기다 쭉 열리면 이것을 따서 튀김을 해 먹는 게참 좋더라고요. 문채 먹는 것도 좋고 튀김을 해 먹는 것도 좋고 여기 것만 한번 따도 예, 빈집이라서 주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것만 따도 한때는 충분히 먹을 수 있는 두릅밭을 또 오늘 또 이렇게 발견을 했습니다. 예, 꼴짝이 집에 외딴 집에 아무도 없고 두릅만 이렇게 예, 곧 꽃을 피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두릅은 꽃도 좋지만은 껍질이 좋다는 거 알고 계십시오. 예, 특히 뿌리에 2월달까지는 뿌리를 캐서 뿌리에 예, 껍질을 벗겨서 차를 끓여 드시면 상당히 좋습니다. 예, 피부 질환에도 좋고 위장 질환에도 좋고 면역 질환, 예, 그리고 비타민이 아주 풍부하고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그래서 꾸준히 드시면 예, 면역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 그리고 성질이 좀 포악한 사람들, 다이어트인 사람들이 먹으면 성질이 좀 많이 평온해지는 그런 평온한 성질을 갖고 있어요. 예, 하여튼 두릅은 그렇게 좀 좋고요. 두릅이 큰 두릅도 있네요. 밑에 뿌리가 어마어마히 큰, 이렇게 큰 두릅도 있습니다. 와, 이거는 왕건이네. 이야, 이거는 30년 된산 그런 두릅 같습니다. 두릅이 상당히 좋습니다. 두릅 진도 이렇게 나와 있네요. 두릅만 해도 탐나니. 예, 집은 허물어졌지만은, 담도 이렇게 지금 다 허물어져서, 예, 옛날에 아마 여기 지하집이나 뭐 있었는 것 같습니다. 집은 헝그리 다 없어고 돌담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나 굉장히 즐겁습니다. 저는 이렇게 구석구석이 탐구생을 하고 다니는데 이 자체가 너무 기뻐요. 예, 시간도 잘 가고 공기도 좋고 예, 특별한 의미의 못을 전문을 찍는 것도 좋지만 저같이 이렇게 다니면서 탐구생을 해보는 것도 참 재미가 있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꼭 전문 지식이나 어떤 전문 의학 수직이 아니라도 다니면서 탐구 생활 해보는 것도 참 나이 먹었으면 참 좋다 이렇게 예, 그런 취미를 가져보시면 같이 가져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여기는 골짜기 뒷산으로 올라가는 길목이에요. 길에는 이렇게 마늘을 심어놨습니다. 마늘이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보니까 공기가 너무 좋고 산세가 너무 좋습니다. 산이 너무 편안하고 어머니 품 같은 그런 산이네요. 참 좋습니다. 특별한 집은 없고 특별한 뭐 그냥 오래된 집한채 있고 특별한 산도 아니지만 특별하지 않는 것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야, 여기는 뽕나무가 있습니다. 뽕나무가 어마어마히 큽니다. 뽕나무에는 조금 이따 여기 보면은 이제 오디가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 오디를 까말 때 쓰는 거는 열매가 과실이 되고요. 예, 열매가 익기 전에 새팔할 때 올라오는 오디를 잘 따서 말려서 예, 복용을 하시면 여러 가지 특히 청열작용, 예, 여성분들 생리작용, 남자분들에게 청열작용이 참 좋습니다. 예, 여기 조금씩 오디가 곧 열립니다. 곧 열리면 오디가 익기 전에 새파란 걸 따십시오. 그걸 따서 가지고 한 3, 4일 말려서 잘 볶아 드시면은 꾸준히 드시면은 예, 특히 이 오줌이 잘안 나오시는 분, 또 정력이 안 좋으신 분, 생리 불순, 특히 여성분들 요실금 이런 쪽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뽕나무가 큰 나무 밑에는
찔레꽃이나 뽕나무 밑에는 항상 뿌리를 보셔야 돼요. 혹시 버섯이 달려 있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뽕나무, 예, 밑에는 뽕나무 상황이 되고, 찔레꽃 밑에는 열리는 버섯은 찔레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뽕나무나 찔레꽃의 밑에는 이 버섯은 뭐 전부 다 식용입니다. 그래서 상황버섯이 많아요. 큰 나무가 있으면은 꽃 밑에 뿌리 쪽을 이렇게 살펴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예, 뽕나무는 잎도 먹지만, 예, 또 열매도 먹고, 열매가 익기 전에 그것을 따서 잘 볶아서 먹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오디가 되기 전에 새파란 걸 따셔가지고 잘 말려서 볶아 드시면 그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혹시 조금 이상의 이제 열리기 전에, 익기 전에 뽕나무가 보이시면은 새파을 따십시오. 새파을 따서 말라서 사무실이나 집에서 예, 선선하게 볶아서 예, 2리터에 한 주먹씩 이렇게 넣으면 됩니다. 한 주전자에 그렇게 넣어서 드시면 굉장히 몸이 예, 살아날지 가뿐해지고 오줌이 칼칼칼 나오고 여성분들 요실금 이렇게 그런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좀 참고를 하셔가지고 뽕나무가 있으면 밑이나 또 열매가 익기 전에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오만 나무 다 있네. 저쪽에는 두릅이 진짜 많네요. 꼴짝이. 하루에 한 꼴짝이 다니니까 시간이 정말 잘 갑니다. 여기는 무슨 열매가 벌써 열리는데 열매가 이 꽃이 피려고 이 꽃은 뭐지? 이게 복숭아 살구가 매실 같기도 하고 지금 벌써 꽃을 피려고 하고 있습니다. 꽃을 이렇게 벌써 양지 발라서 벌써 꽃을 피우고 있는데 꽃을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꽃이 맛은 좀 뜰고요. 뜰고 좀 쓰고 한 맛인데 아마 이 살구꽃 같기도 하고요. 이 꽃이 보니까 꽃만 봐가지고는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살구 아니면 앵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꽃은 좀 쓰고 좀 뜰래요. 근데 어쨌든 꽃만 꽃을 보니 참 좋습니다. 이런 봄에 꽃을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햇빛이 얼마나 양지 바른지, 예, 자양이 너무 좋아서 꽃이 벌써 익고 있어요. 날개를 피우고 있네요. 이야, 가슴이 뻥 뚫립니다. 좋습니다. 아, 뜰다. 꽃이 굉장히 뜰래요. 쓰고 약간 뜰분 맛이네. 이 꽃은 전부 다 날개를 지금 처음 피우고 있습니다. 꽃이. 야, 여기는 벌써 완전 봄이네요. 봄. 이렇게 꽃이 개천에 다 있는 거 같아요. 아, 살구 꽃 같기도 하고 이게. 야, 이게 무슨 이 꽃이. 꽃이 이렇게 벌써. 야, 완전 봄이네요. 혹시 보시는 구독자나 시청자 여러분, 그냥 별거 없는 거지만 별거 있다 생각하고 힐링 마십시오. 이런 꼴짝이도 있습니다. 예, 그냥 별거 없는 탐구 생활을 늘 찍습니다. 그렇지만 별거 없는 일상 생활이 그것도 그 누구에게는 또 좋은 힐링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야, 이건 들꽃나무네. 야, 이 들꽃이 말라서 예, 이제는 이렇게 부서집니다. 부서지고 곧 아마 새롭게 이제 예, 열매가 다시 열리고 잎이 피고 예, 자연의 순환입니다. 예, 늙고 병들고 예, 태어나고 예, 늙고 병들고 시들고 다시 태어나고 예, 지금 바싹 말라서 이렇게 예, 들풀인데 꽃을 피웠다가 다 꽃은 지고 이렇게 잎만 말라서 바짝 겨울에서 말라가지고 또 밑에는 새순이 아마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위에는 이렇게 바싹 말라도. 좋습니다. 요거는 도깨비풀이네요. 예, 세 가지 도깨비풀이인데 산에는 예, 요거 놈하고 독고바리 칸 놈하고 또 웃을 칸 놈, 세 놈이 이거 도깨비들. 산에 가면 옷에 잘 둘러받는 요 도깨비풀입니다.
예, 요놈 삼 도깨비 중에 한 놈이 여기. 요 도깨비가. 예. 요거하고 이제 우설카하고 독고마리 가는 놈이 세 놈이 있는데 독고마리는 또 약재에 씁니다. 축농증 비염. 네, 이런 염증에 좋습니다. 가면서 독고마리가 있으면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독고마리 나와라. 독고마리 나와라. 우리나라 이 산천은 전부 약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저기 사막에 계시는 무생하면 우리나라 전 산은 전부 약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겨울에 탁 말라서 새롭게 눈을 태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자연의 이치가 참 무섭고도 아름답고도 무서워요. 자연은 절대 거짓말하지 않고 이렇게 예, 익었으면 떨어지고 생겨나고 꽃을 피우고 또 떨어지고 있고 이렇게 이야. 멋집니다. 이놈들은 또 가고 새롭게 잎을 피우고 늘 이렇게 순환을 하겠죠. 예, 이거는 조금 1년생 같습니다. 밑에 새로운 뿌리가 다시 올라와서 자란 1년생 같습니다. 아, 좋다. 공기 좋고 새소리 좋고 아주 힐링이 됩니다. 새들 소리만 들어도 얼마나 좋은지. 야, 흰나무, 보성나무 중에 흰나무인데 장식용으로 사용되는 나무인데 하얀 위에는 또 저렇게 잘 감았네요. 야, 저 밑에 얼음나무가 있는데 얼음나무 줄기 적어도 약재로 쓰는 건데 얼음나무 우리나라 국산 바나나카는 얼음나무 줄기가 있습니다. 저 줄기도 약재로 씁니다. 예, 줄기도 잘 감았네요. 다음에 또 얼음 16도가 또 찍으러 와야 되겠네. 얼음이 저렇게 줄기가 잘 열었습니다. 감고 올라가네요. 얼음 줄기를 끊어서 또 약재도 씁니다. 야, 또 구석구석이 좋은 데가 많습니다. 여기는 도랑인데 도랑이 산도랑인데 여기는 물이 있으면 비가 오면 철철철 흐르고 금방 마르는 도랑 같습니다. 예, 지금은 여기 찔레가 너무너무 찔레가 있네요. 이야, 예, 사실은 올라온 거는 찔레의 순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왔어요. 이게 찔레인데 이 찔레가 조금씩 순이 열립니다. 그 순을 가지고 순이 정말 좋습니다. 예, 순이 이제 청열작용, 예, 면역작용, 청열작용 이런 게 좋고요. 이 술만 꾸준히 먹어도요, 정력이 최고입니다. 이게, 예, 정력이, 여성들 피부 미용이 조금 먹는 방법은 따서 이제 주로 장지를 담그거나 조금씩 순이 곧 나오죠. 지금 새파랗게 튀고 있거든요. 그럴 때는 저 부침개나 장지나 문채가 드시면 됩니다. 너무 익으면 파니고 조금 심으면 금방 올라올 때 그때 따야 됩니다. 새파랗게 할 때. 여기는 완전히 찔레 밭입니다. 이 전체가 찔레네요. 지금 벌써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지 바른 데는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기 이걸 보여드리려고 사실 올라왔는데 지금 여기 새파랗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야. 이 딸 때는 가시를 조심해야 됩니다. 가시가 상당히 많아서 예, 먹기 뭐 맛은 평온한 맛이고요. 특별히 뭐 독성은 없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요거를 부침개나 무채가 드시면 예, 특히 젊은 분들 밤이 들어오신 분들은 굉장히 예, 밤에 콸콸콸콸 예, 예, 소변도 잘 나오고 밤에 정력이 상당히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것을 따셔 가지고 꾸준히 드셔 보십시오. 말려 가지고 해도 되는데 이거는 생으로 생초로 바로 먹어도 됩니다. 굳이 뭐 안 말려 법제를 안 해도 생초로 바로 먹어도 별 문제는 없습니다. 여기는 전체가 찔레밭이네요. 다 찔레네. 이야. 지금 순이 막 점 더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럴 때 따셔야 됩니다. 요럴 때 한 점 따면은, 예, 한 보장엔 따겠습니다. 지금 철부터 3월 초까지 따셔가지고, 문채 묻고, 비벼 묻고,
뭐 튀김해 먹고, 여기는 지금 많이 열렸네요, 벌써. 예, 벌써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파랗게. 지금 철부터 3월 초가 좋은데, 왠지 조금씩 뭐 뱀이 많이 나와요. 찔레나무 밑에 옛날부터 뱀이 많아요. 좀 숲이 섭섭하고, 습하고 이래서 막 뱀이 많기 때문에 꼭 장화를 신고 오셔야 되고요. 예, 여기는 열매도 있네요. 찔레 열매도. 요 열매도 약재로 씁니다. 열매도 쓰고, 잎도 쓰고, 뿌리도 쓰고. 찔레는 죽어서도 살아서도, 예, 사람인데 다 이로운, 살아서는 열매를 보여주고, 죽어서는 약재로, 뿌리까지 다 씁니다. 찔레는.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예. 여기는 또 제법, 이렇게. 제법 열렸습니다. 벌써. 잎이. 하도 양지 발라서 잎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찔레가. 찔레, 잎이 전부 새파랗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럴 때 다시 해가지고 조금 있으면 3월 초까지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약성도 좋고, 조금 있으면 뱀이 많이 나와서 꼭 장화를 심어야 됩니다. 우리 어릴 때도 보면 찔레나무 밑에 독사가 많아요. 그래서 꼭 장화를 신고, 가시가 많아서 장갑을 하나 찌고,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아, 또 솜처럼. 아, 이제 한참 걸어 올라왔더만 숨이 찹니다. 아따 좋다. 오늘 또 찔레 잎을 보여드리러 올라왔는데, 예, 찔레 순을 따셔가지고 튀김이나 장지나 또 이렇게 비벼 먹거나 무쳐서 드시고 봄날에, 예, 활기찬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또 에너지가 푹푹 넘쳐서 부부 생활이 좋아지시길 바라고. 또 신혼 부부들은 힘이 불끈불 올라와서 아주 밤마다 칭찬받기를 바랍니다. 여기는 찔레밭을 소개시키러 왔습니다. 고택과 오래된 고택과 찔레나무 원래 오늘 소개시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와, 딱 공기 보시고 산천을 보십시오. 여기는 경상북도 안강읍 옥산리, 예, 꼴짝이 산 밑입니다. 저기는 하얀 나무, 저 장식용 나무가 엄청 많네요. 호동나무가. 야, 저 장식나무, 전부 장식나무입니다. 야, 너무 좋습니다. 야. 산천은 어구한데, 인글은 관대 없네.